해서 와, 촌 요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미니의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 음식을 해봐야지. 다이어트 음식을 해봐야지. 다이어트. 아, 도시락을 다이어트 식으로 잡으면? 다이어트 하기. 다이어트. 10kg, 아, 10kg 어떻게 빼지? 10kg도 빼야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가지고. 다이어트 음식. 아, 이거는 솔깃하네요, 요거는. 와. 키토김밥. 아. 키토김밥. 키토김밥. 다이어트. 아, 요즘에 키토김밥이 유행이잖아요. 다이어트에 되게 좋은. 어,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일단 이 곤약을. 너무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 음식에도 최고고. 곤약 냄새가 빠지도록 식초에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냄새를 잘 잡아줘야 돼. 아, 냄새가 중요해? 아. 이렇게 한번 삶아가지고 곤약 그 냄새가 안 나게 이렇게 식초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맛있어요. 네. 요거 맛있으면 진짜 이거는 다이어트 하신 사람들 최고예요. 곤약 냄새가 진짜 사라졌어. 물기를 깨끗이 따고 참기름에다가 한번 볶아주면 괜찮다. 국수 같다. 어, 훨씬 괜찮더라고요. 아니 곤약 같지 않고 국수 같지 않아요? 네. 소면? 오, 오, 달걀 넣으면 딱 속겠는데? 어, 괜찮다, 와, 괜찮다. 너무 괜찮다. 어, 진짜. 오. 아, 닭가슴살 소세지. 지금 씻는. 잠깐, 어디 브랜드야, 저거? 닭가슴살 소세지 한번 써봤는데, 이게 허명아 씨한테 제가 한번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아, VCR 불편하네요. 아, VCR 불편해. 오? 오. 오. 이렇게 크게요? 네. 닭가슴살? 어, 무말랭이. 와, 진짜? 네. 어, 좋다, 좋다, 좋다. 어, 좋다, 좋다. 아, 저러면 진짜 든든하면서. 호감감 있겠다, 호감감. 근데 칼로리 적은데 진짜 맛있고, 이 정도로 완성해. 우와. 어,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거 땡긴다. 이거 맛있겠다. 어우, 막 침 넘어왔어. 일단 그냥 곤약이 밥 같은 느낌으로 날 것 같아, 저렇게 먹으면. 맛있어. 진짜? 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저도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추천, 추천. 집에 가서 해야겠어요. 뭐, 바로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 아 진짜. 엄마가 몇 번. 알았어, 이거 먼저 해보고. 이거 뭐야? 그다음. 소세지 좋아하니까? 아, 미니 왜 볼 때마다 귀여워. 소세지? 옛날 저거 뭐, 저 봤다.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 변수 없이 분홍 소세지 추가해야죠. 맛있잖아, 저거. 분홍 소세지를. 핑크 소세지를 왜 다 좋아하는 것일까? 야, 분홍 소세지는 세월이 지나도 맛있나 봐, 애들 그러니까. 입맛에. 애들 입맛에 진짜. 딱 맞춰서 나와가지고요. 아, 케첩 좀 발라, 케첩 좀 발라야지. 아, 저렇게 다 먹어가지고 내가 먹은지도 몰랐어. 아우. 어머. 어, 미니야. 이제 알아서 셀프로 밥을 네. 안 주니까 자기가 이렇게 떠먹고 있네. 기가 막히게. 혼합을 좋아하나 보다. 어디 가는 어, 뭐야? 뻗었어. 자는 거. 아유, 어떡해. 자는 거 아니야? 미나, 자는 거야? 움직임이 많아서 그런지 먹으면 바로 잤대요. 못하네. 이미 배불렀어요. 바로 자야 잠이 잘 오고 꿀잠인데 어? 아, 뭔가를 알아, 미니. 전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미니가 좋아하는 김치 부침개. 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콩가루를 담아. 아, 콩가루로. 어, 밀가루 맛이 나나? 콩가루? 어, 콩가루를 넣어서 훨씬 더 칼로리도 적고 더 고소하더라고요. 콩가루는 가루가 얇기 때문에 굳이 물을 안 넣어도 그리고 훨씬 밀가루보다 소화도 잘 되고 좋지. 이 아보카도 우유를. 아보카도? 이건 또 처음 본다. 80%가 불포화 지방산이어가지고 살이 덜 찌고 맛있게 먹다 먹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전분기가 없어서 잘 안 붙여져. 안 붙여져서 부침가루 조금 넣었어요. 아, 부침가루 조금 이거 넣었구나. 너무 괜찮다. 밀가루 없이. 콩가루가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건강하고. 매생이 달걀말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매생이 달걀말이. 아, 매생이 달걀말이. 매생이는 진짜 다이어트 병기엔 진짜 좋아요. 매생이국 같은 거 한 그릇 먹으면 바로 그냥.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건강해진 느낌? 소금물에 담가는 게.
간단하네요. 근데 계란을 요거만 섞으면 돼. 네. 와, 이거 건강해도 진짜 좋겠다. 이거 괜찮아요. 나온다. 이것도 익으면 색깔이 이쁘지? 와. 고추를 반찬. 괜찮은데?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맛있겠다. 많은구나. 이렇게 입으면 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먹기가 약간. 그렇지, 그렇지. 애기들은 안 먹을 수 있어요. 매생이 보이면. 야, 이쁘다. 너무 식감 궁금하다, 식감. 너무 부드러워. 이거 부드럽지. 진짜 부드러워. 저건 케첩 안 찍어도 잘 먹어. 이것도 이렇게 자르면 도시락 반찬인데? 이거 반찬이네. 냉장밥을. 냉장밥? 냉장밥. 쌀 한 컵에 식용유 1티를 넣고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다이어트 되죠. 네. 냉장실에 6시간 동안 보관한 밥인데 이것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고 전탄수 만드는 일반 쌀밥보다 훨씬 칼로리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데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살짝만 데우면 돼요. 탄수화물을 줄여서 진짜 정성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완전 건강식이다. 배고파.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도시락 반찬으로? 근데 문제는 안 먹어. 민이야. 안 들었어. 엄마 애 타거든요, 이러면. 그러니까. 밥 안 먹어? 안 먹어, 민아? 그냥 잘 거야? 소세지 과다 섭취는 숙면이야. 저 때 정말 그러니까. 애 탔어요. 그쵸, 애 타죠. 민이 없는 미니 밥상을 엄마하고 할머니가 그냥 다 먹어야겠다.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시식단으로 계속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다 먹어야 된다는 뜻. 응, 할머니. 맛있지? 근데 하얀 게 보여줘? 응. 하얀 게 아예 없어. 응. 맛있어. 나도 아침마다 이거 싸가고 싶다. 그치? 매생이? 와, 매생이. 고소할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겠어. 미니가 잘못했는데. 계속 자, 미니. 콩가루 이것도 너무 좋아. 콩가루. 콩가루로? 콩가루로 해서 빈대떡 같은 맛. 그치, 녹두전. 녹두전. 다 도시락 반찬이네. 살도 안 쪄. 전체적으로 다 맛있네. 맛이 막 너무 간도 세지도 않고,